중국입니다. 낙화 뉴스. 낙화. 떨어질 낙자, 곧 화자, 물술자. 흘류자에다가 물술자. 꽃이 물에 떨어져서 흘러가는 것을 보고. 낙화 뉴스.
한 기봉 스튜디오에서 한 기봉 선생님과 큰영 예술단장이 오늘 아코디언 연주로서 전국에 계신 여러분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2년 너무 아쉽고 또 지나간 해가 너무 아쉬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음악을 오늘은 연주를 해봤습니다. 또 신년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모두 음악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아코디언 하면은 참 여러분들이 전국에 많은 학원도 있고 또 연주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독주보다는 합주를 하는 것이 더 아름답겠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에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그래서 합주를 함으로 해서 음악이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감미로운 그 화음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큰영 국악음악회 멀리 울산에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음악회, 성년 음악회를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금용 선생님 한 말씀 팬들에게 남길까요? 2022년도 마무리한 마당에서 잊을 수 없는 들어도 또 듣고 들어도 또 들어보고 싶은 노래들을 메들리로 기억해놨습니다. 들어보시고 좋으면 또 연락하십시오. 제 전화번호가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한기봉 씨는 저와 만난 지가 정확하게 따진다면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아코디언을 그때는 학원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 부산에서 아코디언 1인자 최익봉 씨가 저희들을 사수했죠. 그때 우리 만난 친구가 바로 한기봉 씨입니다. 그리고 또 음악을 하면서 또 세파에 시달리면서 또 군대에 가서 헤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많은 또 세파를 겪었는데 제가 울산에 와서 다시 한기봉 씨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산가도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 한기봉 씨. 자, 악수를 한번 하고. 자, 우리 한기봉 씨는 제 알고 친구입니다. 친구고 나이도 같고 또 생일도 한 달 차로 제가 빨라요. 근데 참 세월이 참 우리가 아마 헤어진 지가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됐죠. 60년 가까이 거의 돼갔죠. 60년 가까이 벌써 그렇습니다. 참 세월이 참 유사 같습니다. 벌써 60년 참 옛날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또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이렇게 서로 간에 또 살면서 또 연락도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죠. 그리고 또 교회야 편지 주소 모르면 또 편지를 줘볼수 없는 그런 찰나인데 또 저는 또 그때 당시에 내 친구가 또 우체국 다니는 또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전화기 벽식 전화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다이얼 전화를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교환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저희 방에는 전화가 뭐가 있으면 내 친구가 60번이라고 60번이 뭐냐면 지금 같은 뭐 KT, LG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체국에서 모든 전화 업무를 다 했고 그 우체국에서 전화기 그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또 전화선을 이어주고 하는 그 쉽게 말하자면 연공이라고 그래요. 연공. 전화기 이렇게 이어섰는데 연공하는 그 친구가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와 같이 방을 쓰면서 그 친구가 제 방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전화기 하나를. 그 특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60번 전화인데, 60번을 돌리면 저한테 연락이 됩니다. 60번 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어요. 아무래도 우체국이라도,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부산, 뭐 해운대 60번 가면 바로 해운대 60번 그 전화, 그 수리공이 전화를 받은 그런 전화기예요. 그 특선이면 특선. 그 60번 전화가 저한테 있어서
저는 또 많은 사람들하고도 일을 했지만, 그 당시에 참 불길한 것도 많았고, 아마 저랑이 한 대가 한 동네 하나 정도 있으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 동네? 네. 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시절이죠. 그렇지. 세상이 참 많이도 변했고, 지금은 뭐, 어린아이도 전화기를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일대죠. 그래서 전화기 참 좋은 시대입니다. 아, 이래서 이제 우리 한기봉 씨를 또 다시 이산가족 만나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참, 정말 반가운 친구예요. 아마 지금부터는 뭐 헤어질 일이 없을 겁니다. 평생 이렇게 같이 갈 건데. 아마 김자랑을 들어봤으면 알지만 오늘 저희가 한 이 연주는 리허설이 없었어요. 서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평소에 음악의 그 소질과 기질을 가지고 바로 그냥 노래 공부만 선정하면은 둘이가 똑같이 그냥 나오는 거. 이것은 왜냐면 한 공장 제품이라서 그래요. 저희는 그 제 익봉 씨에게 우리가 그때 사설을 받으면서 또 그 정도 많이 듣고 이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애환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가요 콩쿨 대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가요 콩쿨. 지금 같으면 가요 무대죠. 가요 무대 또 뭐 가요제 이런 건데 옛날에는 가요 콩쿨 대회라고 했어요. 가요 콩쿨 대회. 콩쿨 대회 나가면은 일반 그 동네에서 구장, 뭐 반장 이런 분들 추천해 나오시는 동네 가수죠. 그런 분들이 또 다라이도 따가고 또 솥도 따가고 이렇게 한 그 시절이 그렇잖아요. 네, 상장 따라는 거야. 네네. 아, 참 맞다. 참 그 당시에 우리 한기봉 씨가 그때 우리 가요 콩쿨 대회 오셔가지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또 상장을 또 땄죠. 그때 그 상장 한 번이 나와요. 참 정말 참 참 똑같은 얘기입니다. 참 그 당시에는 상장을 줬어요. 가요 콩쿨 대회를 하면은 상장을 주고 또 이장이나 뭐 반장 뭐 잘하면 면장님이 나오셔서 또 상장을 전달해 주고 또 더 큰 또 대회를 하면은 군수님이 나왔어요. 군수님. 군수님이 상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은 이어져가지고 전국 가요 뭐 무대 그리고 전국의 전국 노래자랑 이런 것이 이제 발전을 했죠. 얼마 전에 참 정말 아까운 참 우리 국민 MC 국민 오빠 송해 우리 선생님이 참 세상을 하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참 그런 분들이 뭐 한 30년 40년 이렇게 전국 가요 무대를 전국 노래자랑을 또 이렇게 MC를 잡고 또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자가 가장 오래 긴 이렇게 MC를 맡은 것이 바로 그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했죠. 아마 그 기네스북에도 아마 등재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송해 씨. 서울 가면 종로에 송해 길이라고 있죠. 그만큼 유명한 우리 MC, 국민 MC가 얼마 전에 세상을 하시겠습니다. 큰용 꿈의 음악 여행은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요청하면은 전국 어디나 달려가서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연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는 안산에서 우리 유 단장님과 같이 연주를 한 적이 있죠. 자, 상장 한번 보여드리자. 네네.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내가 저 카메라를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 들고 나온 이 상장, 이 3등을 하셨네, 상장. 이것이 몇 년 따요? 이것이 뭐지? 횟수가 안 나요? 아주 오래됐죠? 1900년. 네, 읽어볼게요. 내가 읽어볼게요. 64년. 네네. 1964년 네, 3월 19일 날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장. 그때도 그제 3등. 한기봉. 이 사람은 인포 청년의 주최 가요 콩쿨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서기 1964년 3월 19일 부산 부관 지서장 그때는 지서라고 해서 파출소인데 파출소가 그때는 옛날에 지서라고 지서 지서 요리등 네 우좌흔 혹시나 옛날에 부관 지서장 하시는 우리 우좌현님이 계시면 아마 이 유튜브를 다시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상장을 해보겠습니다. 상장해 주세요. 삼성. 네네. 여기 상장. 네네.
이름 나가 네네. 자, 제가 읽고 있어. 삼, 놔보십시오. 네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시고. 네네. 자, 3장 2단. 성명 한기봉. 위 사람은 인포 청년의 주최 가요 콩클 대회에서 도서의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옛날에는 서기라 그랬죠. 네. 서기 1964년 9월 20일, 이거는 가리고, 아까 거는 3등은 3월달 봄이죠. 부관면 인포동 청년 회장상이네. 정말 참, 이러한 것은 참, 참 옛날입니다. 예, 1964년이냐 그러면 정말 참 오래됐죠. 아마 지금 64년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아마 64년이니까 해수를 따지면 64년.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한 60년 네네. 거의 됐죠. 60년. 60년 가야 돼갑니다. 그죠? 네네. 그 정도 됐다고 봅니다. 뭐 여기 살다니 벌써 환갑을 말았네요. 대단합니다. 참 우리 한기봉 씨가 옛날에 이렇게 가요 콩쿨대회에서 이렇게 난리 그때는 참, 참 이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또 상장을 많이 땄고 이러한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울산에서 한기봉 스튜디오 이게 또 요즘 거라면 이게 옛날 같은 차별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콜라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콜라텍 얘기 또 하면서 또 직접 또 연주를 하면서 울산 시민에게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밤이고요. 오늘 참 정말 그 참 아주 그 저 멋진 상장을 또 이렇게 또 옛날 추억이 생각나는 것을 또 거주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참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가요 콩쿨대회를 할 때 저는 또 아코디언으로서 또 노래하는 때 그때는 아코디언과 기타 기타만 저는 그때 기타를 아코디언을 그때 연주를 해줬죠. 그때 그 또 팀에서 또 가요 콩쿨대회를 하면은 또 기타 통기타하고 아코디언 이렇게 가지고 그 노래 반주를 맞춰주고 이랬는데 참 그 시절이 참 참 정말 아득합니다. 네, 참 추억스럽습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또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또 들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작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희망의 한 해 개명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큰용 꿈의 음악 여행 예술단장 큰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